안녕하세요. 걷기와 여행입니다. 오늘은 시흥시에 있는 백오신도시를 찾아가서 백오신도시의 그 중심 상가 지역을 한번 산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백오신도시의 생명공원입니다. 이곳도 공원이 상당히 넓게 그렇게 자리를 하고 있는데 중심 상가 지역의 건너편에 또 생명공원이 있어가지고 여기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산책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공원입니다. 그리고 공원 끝쪽에 이제 길을 건너가면 또 이제 바다 쪽하고 접하고 있어서 바다도 볼 수 있고 또 상쾌한 공기를 마시면서 산책을 할 수 있는 또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공원이죠. 조형물도 지금 이렇게 보이고요. 시흥 백오신도시는 원래 신도시라는 명칭은 붙었는데 이게 이제 중앙정부가 주도한 신도시는 아니고요. 시흥시에서 계획하고 시행을 한 그러한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백오신도시 부지는 원래 한국 화약에서 매립을 해가지고 군용 화학류 성능 시험장으로 사용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제 민원이 많고 하다 보니까 성능 시험장은 폐쇄를 시키고 그냥 부지만 남아 있었던 것을 시흥시에서 이것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한국 화약에서부터 매매를 해서 백오신도시를 건설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의 대중교통에서 지하철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요. 지금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오이도역 4호선 또는 수인 분당선이 다니는 4호선 오이도역으로 나가야 되는데 오이도역까지는 이제 이쪽에서 버스로 다니는 버스들이 많아서 버스를 이용해서 오이도역에 가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곳에는 이제 대중교통이 불편하다 보니까 서울로 가는 광역버스는 지금 많이 이쪽에 좀 배치가 돼가지고 강남역이라든가 사당역 또는 서울대 입구역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버스들이 많이 있고 또 이 백오신도시에서 서울로 직장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또 많기 때문에 광역버스를 많이 지금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걷고 있는 지금 이곳이 백오신도시의 중심 상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 상권에서 이쪽에서는 상가들이 상당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휴일이라든가 아니면 저녁 시간대는 이쪽에 나와가지고 가볍게 술도 한잔하고 또 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또 카페에서 차도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중심 상가 지역입니다. 이곳이 상가들이 양쪽에 배치되어 있고 가운데는 또 공원으로도 있고 이 지하 쪽은 또 주차장으로 지금 그렇게 활용도를 높인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쪽에는 또 이제 오피스텔과 주상복합들이 또 있어가지고 여기도 오피스텔이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있죠. 그래서 1인 가구나 2인 가구 이런 분들도 이쪽에서 많이 거주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당들도 굉장히 많고 카페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곳도 이제 백오신도시가 새로 생긴 시흥시에서 개발한 신도시이지만 많은 분들이 와서 여기 아파트 가격도 한때는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도 많이 하락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도 많이 지금 가격이 이제 높은 가격으로 형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모두 이제 아파트가 이제 신축이다 보니까 아파트 브랜드도 좋은 브랜드들이 여기 많이 들어와 있죠. SK라든가 또 호반건설에서 지은 아파트라든가 또 한라건설에서 지은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이쪽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백오신도시가 어떤 곳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제가 오늘은
대구 신도시에 와서 일단 중심 상가 지역을 한번 걸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 상가 지역이 상당히 규모도 크고 넓고 또 모든 그 가게들이 전부 지금 입점을 해가지고 화랑기를 맞이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온도가 5도입니다만은 굉장히 그 이제 꽃샘추위라고 하죠. 꽃샘추위라고 해서 이쪽이 또 바다하고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오후 시간에는 또 바닷물이 들어오는 밀물 시간대이기 때문에 바람이 또 많이 붑니다. 그래서 오늘 바람도 많이 불고요. 지금 바람 소리도 많이 들리시죠? 바람도 많이 불고 해서 굉장히 쌀쌀한 날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시흥시에 있는 대구 신도시 중심 상가 지역을 걸어보면서 주변을 한번 이렇게 보는 영상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